전 수련회를 즐겼던 스트레이 키즈. 지나간 애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그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됩니다. 부상갈매기 사람.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달 왔습니다. 오. 우리의 오~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소개 웨빙 하우스. 이제 아이돌 인간극장에서 BGM을 따라주세요. 얘들아 각자 몸 풀고 들어와. 내가 들어가서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자, 장빈 회원님이랑 오자마자 도망간다. 저는 이거 안 해요. 인간극장. 자, 각자 이제 쓰고 싶은 매트 위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전 요가 말고 웨이트 할래요. 그만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커요.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처음부터 지금 왜 왔냐고. 재밌는 분이시네. 아, 렛츠고. 아니 부르니까 왔죠. 부르니까 왔지. 부르니까. 환상의 티키타카. 미치겠네. 아, 팔찌가 빨아지네. 그다음에 이 복근. 복근. 다들 복근 있죠?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맞으면 됩니다. 아니, 복근을 없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니 배에 딱 붙여준 아니 배가 에이, 아니죠. 개미가 복근을 했을 때 복근이 없었다니까요. 복근을 땅바닥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에이. 서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선생님. 예. 아, 그 손이 아! 몸 쪽으로 더 와야 되지 않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복근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몸이 더 앞으로 와야 돼요. 숨은 고수 창빈 씨. 야, 선생 바꿔. 아, 승민 선생 이대로. 아니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이거 허리가 너무 안 좋지. 봐봐, 봐봐. 저렇게 하니까 아. 저렇게 아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허리가. 승민 강사는 아프지 않아요. 아, 그래요? 승민 강사가. 요가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10.5개월 하고 있습니다. 오~ 경력자였다니. 오~ 아~ 14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14살 때부터 나는 요가를 배웠어. 네. 아주 플렉시블하네요. 14살 될 때부터. 플렉시블했지. 너무 뜨거워. 아이엔 회원님 네. 뭐 하시는 거죠? 아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네. 어 선생님 똥침 잠깐만 놓을게요.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 정도 장난은 뭐 수업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네, 현진이 형님부터 우리 집중 잘하는 현진이 형님부터 뭐가 있을까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태어났어? 잘생기게. 오. 당신 그게 죄야. 반성해. 아, 누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어? 우리 엄마. 아 해야지. 우리 엄마. 싫어. 저기만 들었으면 아, 싫다고. 어. 아, 너, 아 오늘 하기 싫다고. 아, 뭐? 오늘 하기 싫다고 내가. 알았어. 귓방에 났어. 멤버가 반성을 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컨치력이 꽤 있으시네. 자 집중하세요. 네. 얘기하시죠. 어제 피자 시켜 먹었잖아요, 승민 씨. 네. 근데 8조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5조각 먹었어요. 어쩐지 한 조각이 없더라. 강력한 펀치 한 방. 승민 씨한테 한 마디 해볼까요? 왜요? 하나 더 먹었으니까 한 살 많은 뭐라 해야 될까 나이값 하자. 오, 나이값 좀 해라. 피자 누가 샀어? 피자 누가 샀어? 그럼 나이값은 얼마야? 아, 그럼 하나 더 먹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누가 저거 누가 내가 사준다에서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쪽 숙소까지 갔어. 얘가 샀으니까 그럼 얘가 샀으니까 그럼 당연한 거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최소 주문 맞춰야 돼가지고 가지고. 아, 졸려하다. 맞더라다. 맞긴 해. 자, 이상 아 승민 강사의 요가 클래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즐겼던 간식 타임. 콜라 드실 분 아니면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손. 하이. 하이. 아, 너 노. 하이. 너 하이. 나는 너 아니고. 오케이. 이현이 형 드세요. 이현아. 로. 너 제콜? 로. 제콜. 나도 제로콜라. 제로콜라? 어, 나도 제로. 감사합니다. 콜라 요정 오케이. 필릭스 씨. 두 개. 제콜 먹을 사람. 현진이요. 현진이랑. 치트코. 감사합니다. 와, 페페로니 센스. 어. 멤버들 귀여워. 콜라를 일일이 따라주시던데 평소에도 좀 자상한 편인가요? 어, 역시 자상하지. 네. 마지막에 잘 상해요. 그 전에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너무 민욕심 부리는데? 아, 민욕심 아니야. 그냥.
어떡하냐 진짜. 그냥 뱉는 거야. 그 강박을 벌려야 돼. 그러니까. 얘기 들어주자. 얘기 들어주자. 뭐, 어,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멤버들 먼저 생각을 해주면서 했어요. 근본이지. 패션. 패션 제로. 제로 코 없어요. 오케이. 나. 저 이거 찍어 먹을래?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싸. 오케이. 아, 어, 제거를 쓰셨는지. 창빈. 오 형. 제거. 그리고 또 제콜 먹으자. 저도 주세요. 끝없는 주문. 한 번에. 한 번에 하래. 한 번에 합시다. 근데 제로콜라는 한 번에 주문했으면 좋겠다 싶었나요? 아 그러면 한 번에 주문했으면 좋겠죠. 근데 뭐 다 이제 재밌게 놀고 하니까 뭐 정신 없죠. 착하다. 없는 거 같아. 이제 없겠지? 이제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이거 나 소스가 너무 궁금해. 너 먹었어? 응? 한 입에 다 먹었어? 아 이거 중급한 국물 먹는 사람 있어? 아 나 먹어. 나 먹고 나 물 좀 줘라. 아 이런 네. 쏟았어야 됐다. 맛있어? 특이한 광경이다. 치킨 무 국물을 안 버리고 다 마셔버리던데 와, 왜 그러시는 와, 건지. 국물. 오 치킨 무 국물. 와우. 특이하다. 아, 저, 치킨 무 국물. 저는 치킨 무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들 근데 먹으면 신기하게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방구 냄새나요 여기서? 뭐? 야, 방구 안 끼면 되잖아. 형 방구는 치킨 무 냄새 나는 거네. 할 말을 잃었다. 이거 감사한 거야. 와 활동 전에 이렇게 나와서 아, 뭐. 진짜 좋다. 좋은데? 나는 활동 전에 이렇게 나와서 나와서 또 먹으니까 진짜 좋지. 맞아. 원래 매번 근데 현실 안에서만 하다가 처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좋다 이거. 활동하면서도 먹을 거야. 뭔데 안 먹을 거 같은데. 활동하면서는 스테이 사랑을 먹겠지. 오 그러게 도시락을 너무 많이 먹는데. 반박 못한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 데모 듣고 솔직히 좀 놀랐다. 왜? 너무 별로여서? 그냥 그랬어. 너무 별로여서? 진짜 저번에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특 좀 사기긴 해. 진짜 아 참 시리아스가 많은 고민을 했구나 싶었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다. 그럼 그전에 고민 안 했다? 아니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해. 방금 마음에 없는 말이었구나. 이번 타이틀곡 듣고 나서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은 네 타이틀곡 듣자마자 아, 솔직하게 이번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몸에 좀 이 손끝까지 좀 전율이 좀 또 다른 명곡 탄생. 뭐 뭔가 곡 구성도 되게 신기했고 여기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오 이게 나오네 아마 타이틀곡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 정신 스트레이키즈 색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진짜 멋진 설명했다. 누나 방송으로 돌려볼게 뭐라 했는지. 맞아. 난 뭔가 특은 노래도 노래인데 퍼포먼스가 너무 잘 나와서 맞아. 기대돼. 정적이 흐른다. 어떤 파트가 가장 좋아? 오야 너 아이돌이다. 그렇지. 야 너 근데 진짜 괜찮았어. 하나 방금 야, 톤 되게 좋아. 너무 좋았어. 어 어떤 파트가 가장? 나 진짜 방금은 진짜 거의 유진 선배님 줄 알았어. 와 감이 어? 진짜 감이. 아니 나 거기 두리번 두리번. 고마워. 아,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냥 얘기하길 바라세요.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맛도 안 돼. 적응이 안 돼. 맛 두리번 두리번 맛도 맛도면 적응 안 돼? 이거 며칠 전에 그럼 이로 바뀐 거야. 컴백하고 첫 주. 아 하고 나가요? 아 첫 주. 두리번 두리번. 맛도면 적응 안 되면 문제잖아. 아 그게 아니고 이거 일토라서. 일토라서. 영국아 제로. 야 하나만 알려줄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뭐? 아. 어? 뭐를? 그런 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창빈 씨는 오늘 이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계시는 건지.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지인 모임? 편한 마음으로 온 창빈 씨. 그런 느낌으로. 아니 전 근데 진짜로 아 간만 아 스케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재밌게 왔어요. 어제 얘랑도 그 얘기했는데 와 임경훈 진짜 재밌잖아. 야 그렇다고 오늘 올라왔지 어 그러면서 너무 어 누나 아예 못했잖아요. 나 진짜 피팅 하기 전까지 눈 뜬 상태로 못 봤어요. 맞아. 나 근데 난 진짜 특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특. 그냥 나 나도 이번에 그냥 특이 제일 좋아. 근데 이번에는 근데 진짜 명 이번에 근데 되게 알차게 들어갔어. 아 그거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도 진짜 좋은데. 아이템 빨.
돈내봐. 콘서트에서 하면 와 너무 신날 것 같아. 아이템. 아이템 진짜 좋아 진짜. 네, 누가 짝짝 가득 차. 누가 그런 소재로 곡을 쓸 생각을 하겠어. 그지? 스티지니까 하는 거. 아니 스리라처니까 하는 거야. 오. 아니야! 강현지 나 봐. 스피즈니까 하는 거야. 아 이게 아니에요. 그 트윽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파트 뭔가 이 사람이랑 꼭 한번 바꿔서 한번 파트를 아, 파트 바꿔서 해보고 싶다. 싶다. 아. 그러니까 욕심나는 파트가 있을 거야. 욕심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헬스 질문이지. 아무도 없나 보다. 뭐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만 있고 대답은 없는 거야? 뭐가 있을까? 각자 파트 너무 충실하고 있다.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승민이. 아, 그게 그치? 바로 우리 소개한 거야. We special. Yeah.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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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거 아니었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릴 것 같지? 아,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안무. 어차피 우리 안무 중에서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나 이거. 아 포인트 안무가 또 중요하지. 전 그 힙합 스텝부터 여기까지. 스텝. 아 거기까지만 좋아? 스텝. 아 거기가 제일 힙합 스텝. 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 용봉이 또 뭐 질문할 거 있어? 질문? 혹시 평소에 우리한테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피디님 아니야 여기서 말한 거야? 피디님도 배식 좀 됐으니까 피디님한테도 평소에 궁금했던 거 만날 때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아 그렇지. 난 궁금한 게 있는데. 오! 뭐야? 볼링 누가 제일 좋아? 아? 누가 제일 잘해? 아, 볼링? 그래도 뭐. 우리 아직, 팀에서? 어. 아직 부적이 있는데. 창빈이 형이 제일 잘해. 아, 그래. 창빈이 형은 창빈이 몇 점을 하이가 하이는 200점 넘지. 근데 200점? 그러니까 에버로 따져야지 아. 볼링은. 맨날 치는데 잘해야지. 에버는 그래도 한 150, 160 나오지. 오! 근데 현진이도 유지하고 있잖아. 나는 근데 잘해. 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현진이도 진짜 잘해. 아, 그래? 이쪽 다른 사람 그 뭐 찬이 형까지는 오케이 인정. 그 다음 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링에 볼자도 못 꺼낼 정도의 볼 나오 볼링링링링 나 눈까지 걸렸다. 3000포로 빠지는 대화. 무슨 대화지? 오늘 날씨도 좋네. 그래야? 요새 날씨가 계속 좋아요. 저번 주 주말에 안 좋았는데. 승민 씨의 슬픈 기억. 그 얼마 전에 시구 하려던 날에 5천원 취소됐잖아요. 근데 많이 됐죠. 아쉬웠는지. 아 시구 진짜 시구. 부산역에 딱 도착했을 때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어서 아, 취소될 감이다 싶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아, 그래도 뭐 선수분들이랑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이렇게 캐치볼도 하고 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럼요 좋았죠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와 나랑 이엔이랑 승민이랑 차이도 진짜 밖에 바라보면서 근데 너네 왜 갔냐 거기? 어 승민 응원이로 갔는데 나 근데 대충 예상은 했어. 뭐? 나 솔직히 갈까 했거든. 아 진짜? 아니야 아, 분명 5천원 주실 것 같은데 사기꾼이네. 진짜로 갈까 했어. 사기꾼 뚱뚱뚱. 그날 창빈 씨는 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나요? 저는 전화 한 통도 없고 그 이제 제가 시골 하게 됐다고 뭐 이렇게 멤버들 올 사람 이렇게 모집했죠? 모집했을 때 네. 당연히 내가 거길 왜 가냐는 듯이 서운할 만하다. 진짜 나쁘다. 야 진짜 네, 별로 네, 기대를 안 해가지고 볼링 치느라 바빴겠죠. 오~ 실제로 네, 그냥 볼링 치 나도 안 봤어. 갈까 한 2초 정도 생각하긴 했어. 나는 많이 때문에 시무룩해 진 거 겁나게 하네. 사기꾼 뚱뚱뚱. 부산 가서 뭐 하다 왔어? 내가 국민이 컨텐츠 국밥 먹었어? 돼지국밥 먹고 왔어. 선수들이랑 캐치볼하고. 돼지국밥 제일 좋겠다. 와 그건 영광이다. 진짜 영광이다. 삼승민이라고? 맞아. 구승민 선수랑 고승민 선수. 고승민 선수랑 김승민이랑 이렇게 셋이서. 와 둘 다 그건 똑같네. 다 기억이네. 그러니까. 오.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 그 멘트 좋았어.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딱 이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멘트. 아 잘 포장했어. 영봉이가 요즘 괜찮아. 잘해. 몰랐네. 용복이 진짜 잘해. 잘해. 그럼 멤버들이랑 돼지국밥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 거네요? 국밥. 아 돼지국밥 먹으러 했어? 돼지국밥 먹었죠. 그럼 나 불렀어야지. 아 그럼 갔지. 아 원래는 계획이 없었죠. 원래는 야구 보는 거였는데. 원래 야구 보면 아 돼지국밥 먹을 거였으면 불렀어야지. 그랬으면 갔지. 아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닌가 보다. 설명시키지 않아. 너네 핫도그 먹을 때 봐봐. 이렇게 빵부터 다 먹고서 마지막 소시지 먹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하나부터 칠 같이 먹어. 난 그렇게 안 먹어. 난 그렇게 안 먹는다고. 왜 나 그렇게 먹어? 진짜? 빵부터 다 먹어? 난 그 빵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맛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소세지는 좀 아쉬운데. 응? 소세지가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핫도그에 소세지가 없으면 핫도그야? 그러니까 핫도그였는데. 근데 야 핫도그 소세지 없어도 핫도그 그냥 모짜렐라 뭐 치즈 뭐 핫도그 같은 거 봐봐. 모짜렐라 핫도그 요새는 말이다 요새는 치즈만 핫... 들어있는 것도 있다. 많이 바뀌었어. 오이 야 오이 들어간 거 봤냐? 오이 들어간 거 봤냐? 오이? 오이가 없네 진짜. 핫도그에 오이가 들어가? 오이가 없네. 오이가 있어. 아, 센 오이? 진짜? 생 오이에 빵을 절인 오인가? 살짝 절인 건가? 아니 그냥 절이 돼? 디스크 때? 아니 근데 꽤 무리하는 창빈 씨. 전기가 자꾸 이래. 아 그냥 넘어가. 나 그냥 막 뱉는 거야. 아 그래? 뱉다 보면 결국 걸린다니까. 아 이게 또 님이 생성되는 거야? 어 교육이 아, 그래.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인데. 오, 아. 와, 아 좋았어 방금. 방금 타이밍 되게 좋았어요. 방금 감히 조세호 선배님 정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뭐지? 뭐 마음에 드는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 있는지? 아 수록곡. 나 DLC. 난 아직도 DLC. 아 DLC. 너 DLC? 나 그럼 죽어보자. 나는 아, 근데 형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DLC 너무 좋아. 얘는 아 얘는 본심이 튀어나왔다. 어머 어머. 아까 어쩌다가 창민 씨한테 얘라고 내뱉은 거예요? 아 얘가 이랬지. 아, 뭐 왜 그랬지? 습관적 발언인 거죠. 어? 우리가 형 동생이 어디 있어? 그렇지. 네. 지성아. 그래 왜 저? 괜찮아. 슬슬 반말해도 됐어. 이게 촬영인데 좀 다른 거 이렇게 형이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는 거니까 우리 현이민이 예쁘게 봐주. 와 둘이 예쁘다. 잘 어울린다. 사귀라. 오빠해. 오빠 할까 그냥? 그래요 썸네일 하자. 너 치킨 남았냐? 아니 안 남았어. 우리 방금 내가 먹었어. 와 우리 잘 먹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좀 살 좀 찌려고.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 진짜 좋은 거야. 뭐가? 뭐가? 아무 생각 없는데. 나 진짜 그때 하나도 못하고 진짜 좋은 거 해가지고 뭐가 좋은 거야? 아 리액션 보시게 된 거지 그냥. 어느 정도 나 있어? 잘 찌르면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살찌우는 게 좀. 나? 보면 알잖아. 형 근데 살은 진짜 많이 빠졌어. 아 살 진짜 많이 빠졌어. 몸이 진짜 예뻐졌어. 그저께까지. 뭐가? 그저께까지 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고. 오늘 다시 시작이야? 아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아니 근데 티는 안 나. 아직. 다시 빼면 되지. 아직 안 나? 응 아직 안 나. 다시 빼면 되지. 그럼 나 피자 하나 먹어도 돼. 말이 끝나기가 무섭다. 야. 아 티가 별로 안 난다고. 안 되겠네. 괜찮아. 티 안 나고. 난 솔직히 참고 있었거든. 역시 아, 먹장이다. 이거 눈치 보고 안 먹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배불러. 하나 더 먹어도 배부르긴 한데. 아 어떻게 하나 더 먹어? 계속 보면서 먹지 말고. 아, 그럼 침 닦아. 침 닦아 또. 먹어 괜찮아. 아야야. 준비해 주신 거 먹으면 저희가 처음인가요? 다 먹는 걸로. 오이 다 먹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아 이거 계속 이게 눈에 들어오네 이게. 아 계속 보세요. 이거만 안 했어도 진짜 완벽했다. 신경 쓰이네. 먹는 것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레크레이션을 시작해볼까? 아 좋아요! 아, 오케이. 오~ 아 그럼 이인이한테는 형이겠네. 네 맞아요. 산타 형. 잘했어? 응? 잘했어? 뭐 그냥. 어땠어? 맞아 한살 형. 세시봉 같이 입고 왔어. 세시봉? 응. 야 이인이 안아줄게도 불렀대. 안아줄게요? 어? 해봐. 하나 둘 셋 넷. 뭔데 자꾸 시켜. 미안. 아니 이게 너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명장면으로 해서 그릴 수도 있어. 이게 명장면. 열심히 그리는 두 사람. 자 하나 둘 셋 넷. 따스히 꽉 안아줄게요. 진짜 야, 진짜 안기고 싶다. 어지게 진짜 확인해야겠어. 진짜 안기고 싶다. 꽉 안아줄게요. 진짜 안기고 싶다. 그것도 했어 그 색소폰 부분. 근데 이번에 근데 왜 웬일로 바깥에 나와서 촬영했어요? 아 네 번째. 그렇게 하면 수시에서 말했었나? 저는 진짜 인간극장 팀이 너무 편해서 좋아요. 저희도 스타일키즈 좋아요. 아 근데 MBTI가 티죠? 티죠?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난 되게 느껴졌어 감정이. 난 느껴졌어. 포켓볼도 하고 싶다. 포켓볼? 아 포켓볼. 아 포켓볼도 당구. 너 못하잖아. 배드민턴. 나쁘지 않지. 포켓볼도 선수가 있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 맞아. 포켓볼도 선수가 있는 거야? 포켓볼 선수도? 어? 당구 선수 있는 거지. 있지 있지 있지. 전 세계 이제 막 인양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오. 빌리언스. 봐봐. 포켓볼도 뭐 약간 스포츠구나. 오 오. 완전 스포츠지.
뭐가? 어? 스키폴 지금 당구로 어? 난 너무 즐겁길래 게임인 줄 알았지. 아, 그랬어? 탁구도 있다, 탁구. 어? 어, 탁구도 하고 싶은 게 많다. 아이돌 인간극장이니까 공항에서 찍는 거지. 뭐를? 공항에서? 공항에서. 공항에서 아이돌 인간극장을? 어, 내가 진짜 공항 사진 볼만 할 것 같고. 오, 다녀와. 공항 도둑. 명장면 그림 완성. 갖고 와서 한번 보실래요? 그 갈색 밑에가 뭐야? 똥. 아, 포인트 괜찮네. 아니, 그 8명. 아, 8명. 어, 너 자화상 그렸어? 어? 자화상. 자화상. 승민이 형. 승민아. 아, 승민 잘 봤어, 잘 봤어. 포인트. 속상해. 아, 승민 잘 그렸어. 승민아, 봐봐. 내 역작을. 포인트 뭔데? 아, 봐. 설마, 설마 너 개미도 그렸냐? 우리가 개미야? 풀 속에? 아니, 그 설마 개미처럼 그려놓은 게 사람. 이게 나고? 뭐? 근데 나 왜 손이 없지? 너. 이엔이 꼬리 있네? 어? 그 다리 접힌 게 포인트라고 와, 이엔. 야, 다리가 짝짝이구나. 아, 포인트 이거 말하는 거야?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아, 그럼 우리 이거 들고 저희 네. 다 같이 뭐냐 기념사진 찍읍시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기념사진. 배경 여기로 하자. 승민이 걸로만 할래. 여기. 어, 예, 현진. 현진 거 들어. 귀엽다. 아, 내가 조금 해서 보자. 나 약간 나 유치원 때 머물러 있어.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스트레이 키즈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8인 8색 특급 매력으로 매번 큰 웃음을 안겨주는 스트레이 키즈. 앞으로도 아이돌 인간극장과의 꿀캠이 기대할게요.